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드란노에 나왔습니다. 맛집들이 가득한 드란길이고요. 오늘 건물은 이 드란길에서 15m 이 도로를 따라서 우측으로 6번째 위치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도로를 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상가 이용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수많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바로 앞에는 또 황금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셔도 좋을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이제 상하로 15m 통과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상동의 물건을 많이 이제 영상에 비춰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골목길을 접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물은 이렇게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상가에 들어와 있는 업종도, 상가 업종도 괜찮을 뿐 아니라 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 걱정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도로는 15m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1층부터 해서 4층 주인세대까지 정말 영상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층까지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건물 앞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우측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동서 길이, 그러니까 이제 전면이죠. 전면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 3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 세대 4층 부분에 보시면은 전면 길이가 이제 넓기 때문에 또 4층에는 주인 세대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층까지는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3층과 4층 부분에는 보신 것처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정말 이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3가구,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2가구, 그리고 3층은 3룸 하나, 4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족인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층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티샵과 애견샵 그리고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티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500에 105만원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애견샵 같은 경우에는 1500에 115만원, 카페 2000에 9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포토샵 한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사무실 한 가구 들어와 있는데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2000에 13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000에 85만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포룸 5000에 12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2호 3룸 같은 경우에는 2억에 10만원에 입주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가 복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안타깝게 당장에는 영상에 못 비춰드리지만 직접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꼭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최초 호가 35억에서 9억 인하해서 지금 현재 26억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도로 지분까지 합한다면 거의 100평입니다. 99.17평인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을 이제 접하고 있는 땅들은 평당 1500이 다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왼쪽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얼마 전이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 1500 넘게 매매가 되었고요. 지금 같은 라인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역시 1500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는 이 위치에 이 가격으로 26억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감리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감리만 4명이 붙는데요. 제일 먼저 철거할 때 철거 감리, 그리고 건축 감리, 구조 감리, 그리고 마지막 준공할 때 준공 감리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감리 비용만 약 1억 정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못 짓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더없이 괜찮은 가격이니까 꼭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남쪽으로 15m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뒷집 들어가는 또 4m 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 도로 지분도 6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93.17평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 지분은 6평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안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커피숍에 또 손님들이 많은 것을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뒤쪽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는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3대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왼쪽으로 또 3대 하면은 6대,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로 또 커피숍 바로 옆에는 또 주차가 한 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주차는 7대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 주차장이 불편하면 잘 안 올려는 그런 이제 설정이 있는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가 앞에도 3대는 충분히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이용객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면부 쪽에도 보시면은 측면과 후면부 쪽에는 또 1층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2층부터는 또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때도 안 타고 정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연식이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뭐 때도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자, 곳곳에 보시는 것처럼 또 CCT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면적은 181.35평입니다. 하지만 복층 서비스 면적까지 합한다면 200평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또 대가족이 오셔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도 정말 깨끗하게 색감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립 영상이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매립된 CCTV 이렇게 8채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뒷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뒷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쪽으로 롱브릭 타일, 그리고 정면에는 또 노출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 비용도 타 건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가 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더 이제 엘리베이터를 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TK13인승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넓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굉장히 이렇게 큰 거울, 나갔다 들어오실 때 옷매무새 단정하게 또 내만들 수 있도록 대형 거울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정면에는 또 주인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자, 4층 복도고요. 복도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지금 또 화분까지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복도 층고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으셨어요. 주인세대가 복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세대 안에서 옥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과 주인세대는 뭐 비슷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앞전에 사용승인을 하고 구경을 한번 해봤었어요. 구경해보니까 주인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에 인테리어를 정말 신경 써서 잘 해놨기 때문에 비스나거나 또 파손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직접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인테리어 안에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집은 한 번쯤 그냥 임장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수성구에서 손에 꼽힐 만큼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한 가구, 그리고 4룸 한 가구. 3룸 같은 경우에는 또 보증금 2억에 전세로 이제 10만 원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자금력이 조금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월세로 전환한다면 수익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복도 쪽에도 전동화 신경을 많이 썼는데 농구리타임 노출 콘크리트 복도 쪽에 노출 콘크리트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가 후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는 인테리어 사무실, 그리고 한 가구는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또 인테리어 사무실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출장 나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뭐 자금이 충분하다면 직접 거주하면서 살고 싶을 만큼 도로면 도로, 위치면 위치, 그리고 상가 구성까지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5가구에 3룸 1가구, 4룸 1가구, 준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8제곱미터, 구단위로 93.17평, 하지만 도로 지분 6평까지 합한다면 99.17평입니다. 건물 연면적 599.52제곱미터, 구단위로 181.35평, 하지만 서비스 면적까지 200평이 넘어가고요. 사용승인 2021년 10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35억에서 9억 내려 26억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더 없을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용, 부대비용 등등 한다면 26억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융자 16억, 보증금 6억 9천, 인수금액 3억 천, 월수익 685만원에 은행이자 77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은 마이너스 8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자금력이 능력하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룸을 월세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융자 16억인데 약 6억 정도만 갚으시더라도 이자를 공제하고도 202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성구 고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내 땅이 있는 그리고 옥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50평대만 넘어가더라도 관리비가 보통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가죠. 그 관리비 내는 비용이나 여기 마이너스 내는 비용이나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금력이 능력하신 분들은 옥상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면서 거주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승 상동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